올해 100주년을 맞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사실 거대 기업이 100년을 지속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100년이 넘는 역사적인 기업은 기득권이 늘 유리한 금융업과 중공업이 대부분인데 디즈니는 늘 대중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업계에서 10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즈니는 어떻게 100년의 세월을 버티고 지금의 거대한 미디어 제국이 되었을까요? 창업자의 정신, 브랜드 아이덴티티, 조직 문화, 이런 뻔한 답은 부족합니다. 갈등과 위기 속에 성장이 있듯 100년간 수많은 종류로 벌어졌던 경영권 전쟁이 지금의 디즈니를 만들어줬거든요. 미키마우스에서 인어공주로, 인어공주에서 아이언맨으로 디즈니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변화한 것도 이 경영권 전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오늘 거꾸로 읽는 테크에서는 디즈니의 100년간 일어난 결정적 경영권 전쟁을 거꾸로 읽습니다. 2005년 미스터 디즈니라고 불리우던 CEO 마이클 아이서는 연이은 오판과 출시작의 부진, 그로 인한 이사회와의 갈등 끝에 퇴임합니다. 20년간 그의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뒤를 이을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었죠. 이베이 CEO 맥 휘트먼, 애플, 픽사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결국 아이서는 ABC의 회장도 시켜줄 정도로 자기 사람인 밥 아이거를 후임으로 내세운 데 성공합니다. 문제가 있는 CEO의 라인인 사람이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새로운 CEO가 되었으니 모두가 디즈니의 미래를 걱정했죠. 그러나 밥 아이거의 시대는 디즈니의 최전성기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대 CEO인 스티브 발머가 현 CEO인 사티아 나델라를 발굴했고, 나델라는 취임하자마자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위대한 경영자가 된 것처럼 밥 아이거도 마이클 아이슨의 육성 끝에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린 디즈니 역사상 최고의 CEO가 됩니다. 나델라와 아이거 모두 전임의 사람이었지만 전임처럼 경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클 아이슨은 트러블메이커였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우선시 하고 창작자를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디즈니를 떠났죠. 콘텐츠 기업은 콘텐츠를 만드는 인력이 핵심 역량인 만큼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겁니다. 밥 아이거가 가장 먼저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픽사의 CEO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는 잡스에게 홍콩 디즈니랜드를 보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픽사 인수를 제안합니다. 약점을 숨겨야 하는 게 인수협상인데 오히려 취약점을 드러내며 솔직하게 다가간 거죠.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갔다면 인수협상은 전쟁 가 될 확률이 높았던 걸 아이거는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픽사 인수 후 아이거는 그의 최대 업적인 초대형 인수합병을 이어나갑니다. 픽사 인수처럼 창작자를 존중하고 각 스튜디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협상 대상자와의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으로요. 아이거의 디즈니는 마블, 스타워즈의 루카스 필름, 그리고 20세기 폭스까지 인수하며 인류 역사상 최강의 콘텐츠 IP를 확보한 미디어 제국이 됩니다. 법 아이거의 별명 중 하나는 나이스 강입니다. 아이스너와 달리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적임자를 임명해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죠. 신뢰에 기반한 조직관리는 디즈니 전성기의 토대가 됩니다. 현 마블의 상징과도 같은 케빈 파기가 블랙팬서와 캡틴 마블을 제작하려 했을 때 마블 엔터테인먼트 CEO는 흥행 성적을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밥 아이거는 케빈 파기가 CEO의 허락 없이 자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 결정은 MCU의 성공에 기반이 됩니다. 디즈니의 전임 CEO들과 달리 아이거는 박수칠 때 떠났습니다. 숙원 사업이었던 20세기 폭스와 훌루 인수까지 마쳤으니 소명을 다했다며 떠나지만, 본인이 세운 후임 CEO 밥 체이펙이 비용절감만 집중하며 디즈니의 자율적인 문화까지 해쳤고 시장 상황도 안 좋아지며 결국 복귀합니다. 그가 처음 부임했을 때처럼 위기 상황인 지금 아이거는 더 이상 나이스 가이가 아닙니다. 자비로움 대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인수합병 대신 매각을 고려 중입니다. 회사가 처한 어려움에 맞서 경영자로서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고의 콘텐츠들이 나온 디즈니의 최전성기를 만든 장본인답게 디즈니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올해 2월 CEO 복귀 후 첫 어닝콜에서 창의성을 수없이 강조하며 디즈니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콘텐츠에 집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는 구원자와 같은 이사회의 멤버가 있었습니다. 창업자인 월트 디즈니와 함께 디즈니를 이끌었던 로이 올리버 디즈니의 아들 로이 에드워드 디즈니입니다. 월트와 올리버 사후 부임한 전문 경영인들이 콘텐츠보다 단순 숫자에만 집중하고 회사를 나락으로 보내고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도 계속되는 위태로운 상황. 로이 디즈니는 잘못된 경영을 하고 있던 CEO를 해임시키고 외부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두 명
명의 결정적 인재를 영입합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CEO 마이클 아이스너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CEO로, 그의 밑에서 일하던 제프리 카첸버거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회장으로 초청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디즈니의 르네상스 시대를 엽니다. 1989년 인어공주를 시작으로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언킹 등 시대의 명작이 연이어 히트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디즈니 특유의 브로드웨이 스타일 뮤지컬 애니메이션 포맷이 이때 자리 잡은 것이죠. 아이스는 엉망인 회사의 체계를 바로잡고 공격적인 경영에 나섭니다. 독립영화사 미라맥스, 본인이 있었고 밥 아이거가 있었던 방송사 ABC, 국민 최대 스포츠 채널인 ESPN을 인수하며 잘나가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그 이상의 미디어 제국으로 발돋움합니다. 카첸버거는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맹활약합니다. 하워드 애쉬먼, 앨런 맨컨 등 전설적인 창작자들을 영입해 르네상스의 대표작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죠. 특히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픽사의 영화 배급을 디즈니가 만든 것도 그의 안목 덕분이었습니다. 경영에는 아이스너, 크리에이티브에는 카첸버거가 맹활약하며 디즈니는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죠. 하지만 1994년 그들과 함께 영입되었던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사장 프랭크 웰스가 사망하게 되자 아이스너와 카첸버거는 경영권 싸움을 벌입니다. 결과는 아이스너의 승리. 해고된 카첸버거는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새로운 제작 배급사를 세웁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림웍스입니다. 디즈니의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던 핵심 인력이 애니메이션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경쟁사를 차린 것이죠. 그렇게 디즈니 르네상스는 1999년 타잔을 끝으로 10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카첸버그의 부재 속 아이스너의 지나친 관여와 독단이 이어졌고, 앞서 언급한 대로 스티브 잡스와도 문제가 생깁니다. 디즈니 없어서는 안 되는 픽사와 결별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력도 빠져나가고 실적도 안 좋아지자 다시 안주인이 나섭니다. 아이스너를 데려왔던 로이 디즈니가 그와 사사건건 대립하며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국 아이스너는 자신을 치켜세웠던 이에 의해 퇴출됩니다. 애니메이션 역사 속 가장 위대한 인물인 창업자 월트 디즈니가 사망한 후 창업자 가족과 기업 사냥꾼의 싸움, 내부 권력자 간의 경쟁, 20년 군림한 CEO와 이사회의 갈등, 100년이나 된 회사답게 디즈니는 경영에 존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끝에 기업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성장했죠. 2023년 현재 디즈니는 경영권 갈등은 없지만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기대작은 망해버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모두의 신임을 받는 밥 아이거가 다시 전성기를 가져오며 경영권 전쟁의 역사를 종결시킬지, 혹은 실패에 또다시 한 차례 경영권의 변화가 벌어질지 디즈니에게 무척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오늘 거꾸로 있는 테크에서는 경영권 갈등 속에 오히려 비약적으로 성장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이야기를 거꾸로 읽었습니다.